짱공유 박신혜님의 실화 시리즈 막창구이 집에서. 안녕하세요, 박신혜입니다. 제 이야기는 1편부터 쭉 이어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도 옛날 회사 창고 이야기 편에 나오는 최모군이 나옵니다. 먼저 제 이야기는 늘 강조했다시피 100% 허구가 아닙니다. 진짜 세상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인간들이 간간이 있죠. 그 별종들 중에 저도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야기겠거니 하시며 들어주시고 함부로 귀신이니 뭐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의 아홉은 이로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수호신이나 조상신 빼고는 이로운 존재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번이라도 보게 되거나 경험을 하게 되면 같은 일이 또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좋은 쪽으로 갈 확률보다 정신이 피폐해지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삶에 충실하시고 이런 부류는 그냥 영화나 드라마로서만 충족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전 예전에 막창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비릿한 내음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쯤 요 막창도 많이 발전을 해서 좀 더 고소해지고 비릿한 내음도 없어졌죠. 예전 기억 때문에 망설이다가 회사 사람들하고 한두 번 먹게 되었고 어라? 생각보다 먹을만하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골집도 생기고 주인 아저씨랑 친해지고 그랬습니다.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는 갔던 것 같네요. 그 막창집 이름이 가물거리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뒷골목 막장인가 뭔가 뭐 그랬는데 일단 뒷골목 막장이라는 이름답게 막창 골목 제일 안쪽에 제일 허름허름한 그런 막창집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제일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죠. 당근 맛도 제일 좋다고요. 그 동네 다 맛본 사람이면 이 집을 최고로 칩니다. 주인 아저씨도 나이가 50 후반쯤 되신 분이었고 잔정이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보통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셨는데 늘 사람이 북적북적했죠.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잔업이 남아서 좀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쇠주 한잔 생각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코스에 막창 골목이 있었으니 그날도 달콤 쌉싸름한 쇠주 한 잔의 유혹에 못 이겨 저와 최과장 나리와 쫄 두 명에서 네 명이서 갔습니다. 그때가 늦은 10시경쯤이었죠. 6월달이었던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1999년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밀레니엄인지 지구 멸망인지 참 말이 많았던 시절이라 기억되고 있네요.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지구가 멸망한다길래 그때까지 잘 먹고 잘 싸다가 가자. 그게 제 신조였거든요. 여하튼 그날도 주거니 받거니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소한 막창구이와 함께 살짝 들이키는 쇠주 한 잔. 크, 이 맛이야 합니다. 최과장, 이 사람 옛날 회사 창고 이야기 편에 나왔던 먹을 때가 지켰었던 그놈아입니다. 최모군이었죠. 그때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본사로 복귀한 녀석입니다. 복귀하자마자 저 때문에 아주 좋은 경험했다고 늘 떠들고 다니는 녀석이죠. 그땐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지금은 과장입니다. 그때 일은 두고두고 회자되다가 지금은 추억이 되었다죠. 이 최과장과 저는 마음도 통하고 일하는 스타일도 비슷해서 그때 이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쫄이 많아서 늘 스트레스 많이 받던 때였고 쫄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작은 술자리들이 참 많았던 시절이었죠. 그때 부사수로 데리고 다니던 쫄 1과 쫄 2는 신세대답게 사고 개념이 초근대적에 귀신이나 그런 존재는 영화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정도? 과학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시대적 사고에 아주 충실한 녀석들이었죠. 쫄 1은 분위기 메이커에 농담도 잘하고 사고가 아주 밝습니다. 쫄 2는 수리적 사고에 뛰어나서 계산이 빠르고 판단력이 좋았죠. 잘만 하면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만들 수 있겠다 하여 제가 떠맡게 된 신빙들입니다. 요놈들 고참님 말씀 새겨 듣는다고 늘 이렇게 야근도 동참하고 술자리에 안 빠지고 끼어들곤 합니다. 재밌게 떠들고 하다 보니 벌써 12시가 되었네요. 자, 슬슬 일어나 볼까? 술도 얼큰 데였고 쓱 일어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오늘은 손님이 많이 없네요. 주인 아저씨도 저만치 멀거니 앉아계시고 헌데 유독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네요. 여성분.
그것도 혼자서 쇠주 시켜놓고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 뭔 일이길래 여자 혼자 막창을 시켜놓고 쇠주를 마시는지 얼핏 봤는데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더군요. 거참 하면서 그날은 그렇게 막창집을 나왔습니다. 난 2주 정도 뒤에 그날은 쫄 일이 앵겨붙으면서 술 한잔 사달랍니다. 이놈 시키 슬슬 정도 들고 하니 술자리를 밝히기 시작하네요. 할 수 없이 요놈이랑 쫄 이를 데리고 뒷골목 막창을 갑니다. 그때 6시에 마치고 좀 정리하다 갔으니 7시 정도에 막창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와, 사람이 많더군요. 비집고 들어가서 좁은 틈에 자리 잡고 쇠주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 마셨나? 뭔가 하늘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 이런 류의 막창집은 그냥 길거리에 쌍판테기 펴놓고 먹는 곳인데 비가 오면 끝이죠. 후다닥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만 이미 만원 상태. 약간 정리하다 보니까 그칠 비가 아니더만요. 잠깐 사이에 손님들 후다닥 빠져나가고 고맙게 자리 하나 비더군요. 가게 안에 해봐야 여섯 테이블 뿐이니. 비가 점점 거세지더니 폭우로 변해갑디다. 이거 그냥 일어서기에도 못합니다. 골목길이라 택시 타려고 해도 한참 걸어 나와야 되는데 이 비면 거의 샤워하는 수준이거든요. 아저씨 비 쫄딱 맞아가며 밖에 내놓은 테이블 정리하시고 이차 저차에서 술 돌리고 나니 벌써 9시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때까지도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립니다. 물론 조금 전보다 많이 힘을 잃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내립니다. 우리들 이제 결정의 순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마시고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과감히 이 비에 온몸을 내던지며 밖으로 나갈 것인가? 2대1로 제가 밀렸습니다. 쪼릴과 쪼리는 더 마시자. 뭐 언제 그칠지 모른다. 그냥 가자로. 당연히 더 마시기로 합의를 받고. 아우, 배도 부른데. 저는 건성건성 잠부딪히기로 버티고 있을 때 쫄일이 화장실을 갑니다. 간 지 꽤 된 것 같은데 안 오네요. 아, 쫄일 이 새끼 술 취했나? 화장실에서 엎어진 거 아니야? 내가 한번 가봐라. 쫄이가 부수수 일어서더니 장실로 갑니다. 5분? 7분? 10분? 이 쉐리들이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 테이블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다른 두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도 곤두레 만들어댔습니다. 보니까 거의 인사불성 수준이더군요. 아마 그들도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자 하며 마셨던 거겠죠. 원래 이놈들 뭐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없이 제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봅니다. 화장실은 가게 안쪽에 있습니다. 문 열고 좁은 길 2, 3미터 정도 걸어나가면 옛날 퐁당 수세식 화장실이 하나 달랑 있죠. 이런 곳은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으니 달랑 하나였습니다. 놓고 해봅니다. 답이 없네요.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어라? 이것들이 어디 갔나? 분명 출입구는 하나뿐이라 일보고 가게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정상이죠. 근데 이 녀석들이 어디로 갔지? 그때 술도 취했겠다.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아, 이놈들 어디로 간 거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하나뿐인 60와트짜리 백열등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뒤가 써늘해지는 것이 느낌이 묘해서 휙 뒤돌아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만이 있더군요. 헌데 왠지 모를 이 싸늘한 기분. 왠지 느낌이 묘합니다. 술이 확 깨버리네요. 그리고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문은 집 안쪽으로 연결된 문입니다. 여긴 손님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으로 통하는 문인데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손님이 북적이니 문을 그냥 봉인해 놓았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막창집 쪽으로 안 나왔으면 갈 곳은 여기뿐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여기 오면서 힐끗 본 적은 있었는데 녹슨 손잡이 하며 굳게 닫혀 있어 열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살짝 가서 손잡이를 잡고 당겨보니 뭐라? 쉽게 열리는 겁니다. 시커먼 어둠이 내려앉아 있어서 사물식별이 잘 안되네요. 비록 뒤에 백열전구가 있어서 그나마 짙은 어둠은 아니었는데 사물식별은 좀 어려웠습니다. 조심스레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발에 뭔가가 툭 채입니다.
뭐지 하면서 더듬어 봤는데 신발이 만지지더군요. 이런 젠장, 사람 밝았습니다. 아이고, 번개에 맞은 것처럼 정신이 바짝 타오르더군요. 엉겹결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켜봤습니다. 비에 젖어서 잘 안 켜지네요. 놀란 토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겨우 불을 당겼습니다. 아, 사람 불으로 뛰어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워낙 당황해서요. 작은 불빛에 찰나의 순간 사람이 엎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양다리를 잡고 밖으로 당겼죠. 쫄 1이네요. 전 기겁을 하고 뺨을 때렸습니다. 화들짝 정신을 차리던 쫄 1이 저를 보더만 부들부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뭔 일이야? 또 여기서 자빠져 있어? 과장님! 화장실에 사람이 목매 달고 죽었어요!